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에, 그죠? 영업을 시작하죠. 그럼 이제 1월 1일에 시작해서, 그죠? 12월 말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날 이제 결산을 하겠죠. 12월 말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결산하죠? 예? 뭐, 틀리도 관계 없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 아는 상식으로. 결산하는 목적은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그죠? 이익 봤는지 손해 봤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손익 계산해 본다, 이랍니다. 당연히 해봐야 되죠, 그죠? 손익 계산, 그죠? 그 손익 계산을 해본. 그 손익 계산을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돈, 수익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 지출한 돈, 비용이라 하고. 그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를 지출했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 뭐가 될까요? 이익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만약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으면은 남은 차익이 얼마 남았죠? 50원 남았죠? 이걸 뭐라 할까요?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이걸 우리가 이익이다. 그 이걸 뭐라 할까요? 100원. 비용이랍니다. 돈 들어간 돈이잖아, 그죠? 이게 투자한 비용. 물건 팔았죠? 이걸 뭐라 할까요? 수익이랍니다. 수익.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다르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얼마 내가 수익이 생겼다, 얼마 이익, 이렇게 막 혼동해서 씁니다만은 회계상에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익은 전체 팔은 금액이 수익이고, 요 비용 금액을 뺀 차익을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수익과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가 손익 계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 또 알아봐야 할게 또 하나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1월 1일 날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그럼 1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 돈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 자, 1억을 가지고 내가 시작했습니다. 1억이 뭘까요? 자본이라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본. 자본이 1억이다. 혹시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그 요게 1억이면 자산도 1억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돈을 좀 빌렸다, 그죠? 만약에 3천만을 빌렸습니다. 부채가 3천만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7천만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 하는 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게 내 돈이죠. 자본. 요거는 빌려온 돈이잖아. 그죠? 요게 내 돈, 자기 자본이라 하고, 요거는 타인 자본이라 합니다. 내 돈이고 타인 돈. 합한 금액이 뭐죠? 자산. 그 기업의 운영 자금이라는 걸 우리가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계가 성립하잖아. 그죠? 1억에서 빼면 이거 나오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렇죠? 마찬가지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되죠. 또 하나,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것과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재산 상태라 이랍니다. 이걸 이제 재산 상태 또는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재무 상태. 그러면 재무 상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럼 여기서 관계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감한 금액이 뭐가 되죠? 자본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뭐 구멍가게를 하든, 그죠? 뭐 포장마차를 하든, 일반 뭐, 그죠?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든, 모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죠?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내가 얼마 벌였는지, 그죠? 투자했던 데 얼마를 투자했었는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다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알아보는 거. 이거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게 바로 뭐죠?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이익에 대한 요 안에 내용들. 그 자산은 어떤 게 있느냐, 부채는 어떤 게 이런 건지 하나씩 알아보는 게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요걸 딱 하고 나면 회계 다 끝나버리죠. 개념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 회계 원리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말씀드린 게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요런 자산, 부채, 자본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약간 한번 알아보고 갈게 보세요. 그러면은 자산이 뭐냐? 그 저기 나와 있는 거죠? 부채가 뭐냐? 또 자본이 뭐냐? 알아보죠.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이익이 뭔지, 그죠?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자산이라 해야죠. 그죠? 자산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 짝대를 하나 꺼버리세요. 짝대 하나 꺼버리면 재산 되죠. 그죠? 내가 가지는 재산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재산. 그 요걸 우리가 조금 더 나타내면은 내 재산이다. 그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한테 빌려준 거 있죠. 빌려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묶어서 자산이라 이랍니다.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럼 부채는 뭐냐? 요거 반대겠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부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 그럼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경제 주체라 하는 것은 개인, 그죠? 나아가서 예, 가정이 있죠. 가게, 그죠? 그리고 기업이 있죠. 또 국가가 있다, 그죠? 정부기관.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적은 단위가 이제 개인 또는 가정이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할 게 이거죠. 기업부기, 이건데. 그 우리 개인을 생각해도 되죠,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현금. 그죠? 현금, 이런 거. 또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한 돈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금. 또 내가 어떤 주식 같은 거, 그죠? 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주식.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 하죠? 상품. 이런 거.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건물. 이런 거. 그죠? 예. 또는 이제 뭐 등등 이런 거다, 그죠? 대표적인 거,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이거 다 들어봤던 이야기잖아.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그죠? 다 아시는 거잖아. 그 권리는 뭐냐? 권리라는 거는 돈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돈 빌려줬다, 그죠? 돈 빌려줬으면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 그죠? 받을 권리.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 이랍니다.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죠. 그죠? 외상 매출금 이런 거. 또, 어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3개월 만기가 되는 어음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만기가 되면은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으러 동동. 이런 거다. 이런 게, 뭐, 또, 돈 안 받은 게 있다, 그죠? 뭐, 미수금 하나 해볼까요? 뭐, 등등, 이런 거다. 이런 계정들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걸 자산이라 이랍니다. 자산.
그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요거는 기업이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럼 요거의 반대말이 부채잖아, 그죠? 의무. 그럼 요거 반대, 계약금의 반대는 뭘까요? 빌려줬다. 빌려온 거는 뭐라 하죠? 차입금. 아, 돈 빌려왔으니까 갚아줘야 되죠. 부채라 이랍니다. 부채. 요거 반대는 뭘까요? 외상 매출금 반대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왔다. 요 부채 맞죠? 외상 매입금. 그죠? 받으름의 반대는 뭘까요? 내가 엄을 발행해줘서 뭐라 하죠? 직업엄. 반대로 엄을 취급했다. 직업엄. 요거 반대말. 아직 안 받았죠? 아직 안 줬다. 뭐랄까요? 미취급금. 이겁니다. 부채. 물론 이제 이거 외에 뭐 사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요걸 우리가 부채라 한다. 자산과 부채는 알겠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자산과 부채죠. 그러면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감한 잔액을 뭐라 하느냐? 자본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자본. 이렇게. 우리가 이 자본은 이 자산 금액을 측정하고 이걸 측정해서 뺀 차액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순수한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자산. 알겠죠? 순자산이라 합니다. 그 이거는 총자산이라 하겠죠, 그죠?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니까 뭐가 되죠? 순수한 자산. 다른 말로 요래 표현합니다. 순자산. 이건 이해했다, 그죠? 아, 자산계정, 부채계정, 알았다.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제 수익이 뭐냐, 비용이 뭐냐,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회계죠, 그죠? 회계 원리인데, 우리 이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그죠? 우리나라 또는 뭐 세계에서 회사 이쪽 기업. 이 기업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있죠. 용역회사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죠.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판매회사, 제조회사, 용역회사.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여기 관련된 해결을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재무회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회계고, 물건 만들죠, 그죠? 만드는 쪽, 이쪽에 이제 회계를 우리는 원가회계라 이랍니다. 원가회계. 원가회계라는 거는 이제 이런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을 때 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산한 거. 용역회사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여기 넣어버리면 이렇게. 여기 한 포함해서 재무회계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크게 구분하면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나누어준다. 이걸 우리는 회계학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회계학의 기초 단계죠, 그죠? 회계 원리라 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하게 되죠. 재무회계와 이거는 별도로 합니다. 나중에 원가회계는 따로 할 건데 아무튼 우리가 하는 게 주된 게 이거죠. 지금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우리가 구분하면은 재무회계를 하는데 그 재무회계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수익이라는 거는 물건 팔아야 된다, 그죠? 물건 파는 걸 뭐라 하죠? 매출액, 그죠? 이게 수익의 대표다. 아, 수익 계정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지출한 돈이다. 돈이 나갔죠. 그럼 여기에 이제 대표가 뭐냐? 물건 팔았다, 그죠? 매출액. 이게 수익의 대표. 그럼 팔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우리가 사와야 되죠, 그죠? 그 이제 사왔다. 그걸 우리가 원가, 매출 원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매출 원가. 예. 원가. 이거 보세요.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습니다. 100원에 사왔다, 그죠? 150원에 팔았다.
이걸 우리는 매출의 수익, 이걸 우리가 매입, 이걸 매출 원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원가. 그죠? 원가 100원짜리를 배우시면 받았다 이거죠. 요건 이제 매출 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가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출에 외에 이제 어떤 용역을 제공했다 그죠? 서비스 은행 같은데 그죠? 돈 빌려줬다 이자 받죠? 이자 수익 이런 거. 그죠? 이자 받고 또는 뭐 대가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 이런, 뭐 이런 계정들이구나 등등. 그 이제 비용 계정은 물건을 사와서 팔았습니다. 그럼 매출은가 있겠죠, 그죠? 이 비용은 자 보세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광고해야 되죠. 광고료, 예. 또 집세도 줘야 되겠죠. 임차료, 그죠? 또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급여. 또 뭐 수도료나 전기요금, 그죠? 뭐 수도료, 전기료, 뭐 등등 비용은 많습니다, 그죠? 개선 과목들이 이런 게 비용이다. 수익의 대표는 매출액입니다, 그죠? 비용의 대표는 매출원가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수익에서 비용을 또 요 빼고 나면 요걸 뭐라 하죠?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순이. 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은 이제 전체 흐름을 할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걸 이제 그죠? 우리가 기업에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잖아. 그죠? 주식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인이 그죠? 주인한테 주인이 주주죠, 그죠? 주주 주주 총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서식 양식 이걸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결산 보고서 그걸 우리는 이 결산 보고서를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결산 보고서 뭐 결산 보고서인데. 그 경영자가 1년 동안 이렇게 영업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고해야 되죠, 그죠? 주주총회에다가 보고하는 양식. 그게 재무제표인데, 요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표이라고. 이걸 가지고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손익계산서. 예. 그럼 이걸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죠, 그죠? 이걸 가지고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수익과 비용 있죠?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기본 재무제표는 두 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와 핵심 두 가지고, 요거 외에, 또 우리가 요걸 나타냅니다. 자본의 변동이 있죠. 요거 요걸 나타낸 걸 우리가 자본 변동표라 이랍니다. 또 요 현금이 있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나타낸 걸 현금 흐름표라 이랍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나누면 네 개입니다. 네 개. 그 네 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네 개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 두 개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전체 이 흐름을 얘기하고, 이거 하면 이제 우리 강론에 갑니다. 이게 이제 본론인데, 이제 총론 부분에 이제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전체 흐름이죠. 총론 부분이고, 강론에 가면 이제 앞으로 공부 뭐 하나 이러면 이걸 합니다. 공부하는 게. 이거 하나씩 합니다. 이거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하나씩. 현금. 현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그죠? 자, 우리 현금이 어떤 거 있느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와서 보니까, 금고에 현금이 100원 있습니다.
또 남한테 받은 수표가 또 50원 있고 자기 앞 수표 있잖아 그죠? 50원 있고 이런 거 이런 뭐 이리 있죠 그죠? 이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런 걸 우리가 나타낼 때 따로따로 하지 말자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걸 나타내면 너무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예금 예금. 또 현금에 대해서 보세요. 연말에 현금이 있는데 우리 장부에 보니까 장부상에 그죠? 현금이 100원인데 실제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70원밖에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연말에 와서 그죠? 이런 걸 이제 조정해 줘야 되죠. 이런 거 알아본다. 알겠죠? 예금 알아보고 주식 뭔지 알겠죠? 그죠? 주식을 내가 사왔을 때 주식을 사왔을 때 100원 주고 사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시가가 얼마냐 이게 올랐더라 그죠? 130원 됐더라 뭐 30원 이익 받네 이거 평가해봐야 돼 평가 이익을 합니다 이런 거 아 이런 걸 알아보고 뭐 상품에 재고 남았는 거 요 건물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점점 감소하죠 강가 상가 이런 거 응? 그걸 알아보고 또 이런 계정들에 대한 걸 알아보고 또 부채 계정 이거 하나하나 알아보고 그러고 나면은 수익 알아보고, 그죠? 비용 알아보고 나면은 회계 원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과정이. 아시겠죠? 그죠? 예. 이 과정이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 오면 이제 조금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건물에 대한 우리가 감가 상가를 하는데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죠. 그 이제 회계 변경이라 합니다. 요 관계. 또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 그죠? 오류가 생겼다. 이거 고쳐야 되죠. 오류 수정. 그리고 방금 제가 이런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라 그랬죠. 재무제표. 이거 알아보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구분했을 때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라고. 그러고 나서 좀 추구하는 게 뭐냐? 원가회계. 원가 계산하는 거. 알겠죠? 요래 하면은 이제 완전히 끝나죠. 그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를 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원가회계는 따로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죠. 그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80%가 출제됩니다. 80%. 이 부분에서 20%. 우리 시험은 40문제가 나옵니다. 그 40문제니까 80%니까 32문제 나오겠죠. 요거는 8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그 80%가 여기서 나오죠. 재무회계에서. 예, 알겠죠? 여기 20% 우리 시험에 나오고. 또 하나, 요 회계원리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죠?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론 문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근데 평균 이게 나오는 게 한, 요게 60%쯤 됩니다. 요게 한 40%. 이건 딱 정해진 건 없고.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 한 뭐 65% 이런 식으로 35% 요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돈이 들어왔으면은 합계를 해야 돼. 집계. 그 집계를 하는데 더 해야 되죠. 그죠? 여기 방금 우리가 이 합계에서 빼야 되죠. 마이너스. 그죠? 또 우리가 한 개 뭐 500원짜리를 30개 팔았다. 그죠? 주식 100주를 사 왔는데 한 주당 뭐 1,000원짜리다. 곱해야 되겠죠. 그 나눠 보는 거. 딱 사칙입니다. 사칙. 우리가 뭐 계산 문제를 해서 뭐 수학 문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가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암산에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숫자가 여러 개 나오면 암산이 안 되잖아. 그죠? 계산기를 하시면 돼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계산 문제다. 아셨죠? 이게, 요 과정이 우리 회계원리 과정입니다. 그럼 회계원리 흐름을 아시겠죠? 그죠? 예, 일단, 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알아보는데, 거기에 항목들이 이런 게 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요 계정 과목 하나하나씩 공부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강론해서 이걸 딱 요래해서 하고 나면은 아, 끝나버리죠. 그죠? 예, 여기 회계원리 전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그죠? 그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이래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T계정이라 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영어로 T자고 같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죠.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이제 가운데 선이 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그죠?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그죠? 이걸 앞으로 우리는 차변이라 할 겁니다. 차변 이쪽을 대변이라 부릅니다. 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왼쪽을 뭐라 하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이랍니다. 예. 그럼 여기 나타내는 거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죠? 자산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자산, 저기 보니까 1억, 이렇게. 알겠죠? 부채는 대변에 적어줍니다. 부채는 3천만 원, 그리고 자본은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예. 그 항상 자산은 차변에 적어주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요래 적어주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재무상태표. 그 손익계산서는 뭐냐? 여기다가 비용을 여기 적어주죠. 차변의 비용. 알겠죠? 대변의 수익 이래 적어줍니다. 그럼 만약에 수익은 100원이고, 예를 들어서, 그죠? 비용이 만약에 90원이다? 수익과 비용이 같으면 본전이죠? 수익이 크면은 이익이 생깁니다. 그죠? 이익. 비용이 크면은 손실이겠죠?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 기본은 항상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갖도록. 똑같이. 이걸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10원 적어줘야 같아지죠. 그죠? 그래, 같아지잖아. 그죠? 이걸 뭐라느냐?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마감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우리가 등식이라 해야죠. 그죠? 등식이라는 거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같다. 그죠?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하죠. 이게 같다 이거죠. 같다. 같다 하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자산의 합계와 이거 합계 같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해라.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이라는 건 이 합계와 이 합계가 같아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등식이라 해랍니다. 이거 합계와 이 합계 같아진다. 그죠?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아니고 이 비용이 크면은 수익, 이익이 여기 생기, 이익이 아니라 좀 손실이 생기죠. 그죠? 등식, 손실은 반대가 되겠고,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계원리 공부할 과정이 이거다 하시고, 그럼 우리 이 하나하나씩 이제 강론에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흐름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작성하는 것이 최종 종착지죠. 결론이죠. 그죠? 결과. 이 결과는 이걸 산출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이걸 알잖아. 그죠? 목적이. 결산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작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떤, 보세요. 만약에 거래가 생겼다. 그죠? 거래라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걸 거래라 이랍니다. 거래. 요 거래가 생기면은 우리는 장부에 기장합니다. 장부에 기장하죠. 장부에 기장하다가 요 장부 기장을 하다가 계속 합니다. 하다가 이제 연말에 오죠. 12월 말에 오면은 집계를 하잖아요. 집계. 그죠? 집계. 요 집계표가 바로 이거죠. 아시겠죠? 그죠? 집계표. 그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요 장부에 쭉 기장해 놨던 1년치를
집계하는 이 집계표가 이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장부에 기장한다 그랬죠, 그죠? 요 장부 기장을 우리가 장자를 떼버리면 뭐가 되죠? 부기입니다. 부기. 부기라는 게 장부 기장의 준말입니다. 알겠죠? 부기 들어보셨죠, 그죠? 장부 기장의 준말입니다. 요 부기와 원래 회계는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부기와 회계는 같은데 이제 현대 와서는 요 장부 기장의 요 결과치를 이거는 이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투자자라든가 그죠? 채권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걸 갖다 포함한다. 요거 제공한다. 요래 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 제공이라죠. 그죠? 간단하게 이래 이해하세요. 부기 회계와 부기는 내용은 같은데 요 회계의 의미는 요 장부 기장의 의미에다가 그 제공한다는 이런 과정을 갖다 더 포함시킨 걸 회계라 이래 표현합니다. 회계. 그 우리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잖아, 그죠? 예, 제공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같은 거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의미는 이렇죠. 부기의 의미에다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게 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이제 회계는 부기 플러스 제공이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거 이게 부기다, 그죠? 부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세요. 요거 있죠. 재무 상태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 재무 상태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 많이 안 들어봤으면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차대조표, 그죠? 이거는 조금 낯설겠습니다만,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 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 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기업에게 기준이라는 법이 있고, 국제에게 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말하자면은 상장법인이 있죠. 상장법인은 국제 기준을 해야 되고, 비상장법인, 상장이 안 된 법인이 있죠. 법인은 이런 법, 기업에게 기준을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뭐 주로 이걸 하죠.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그죠? 아파트 관리 업무,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는 당연히 상장이 아니고 비상장이죠, 그죠? 여기입니다. 기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회계와 관련되는 모든 시험은 국제의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는. 예. 이게 기준이죠, 그죠? 국제의 기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에 나중에 이제 관리 사무소장으로 가시면은 이걸 하면 이거 이 말 쓰죠.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 말을 씁니다. 재무상태표. 똑같습니다. 내용은. 알겠죠? 그 차이점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전부 여기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알겠죠? 예, 같다는 거 거의 뭐 같다. 알겠죠? 회계하게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실무에 가서 차이가 생기는 거지. 우리 이론상에는 그냥 같다. 아시면 돼요. 기업. 이거는 이제 말하고 우리나라만 하던 거죠. 우리나라만 하던 건데 이거는 국제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나라들이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공통.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국제의 기준인데 요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국제하면 I, F, R, S 이 말을 많이 혹시 나오면은 책에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코리아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인데 요 말 나오면은 아 국제의 기준의 약자다 요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게 이제 이거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흐름은 이거고 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걸 작성하는 거,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까지 과정,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전체 이제 흐름을 알아서니까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일단 작성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 강론에 들어가서 이걸 하나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